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한국은 밖에 눈이 옵니다. 눈이 참 이쁘게 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눈이 그치고 나면 아침 출근길이 빙판길이 되겠죠.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간만에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좀 나중에 알았어요. 본곡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하입이 있었다는 것도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너무 신경을 썼나봐요 그동안. 2개월이 지난 뮤직비디오인데 하필 또 이렇게 눈이 오는 날씨에 이 곡을 디깅을 딱 하면서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야.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2개월 정도 지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Dead Boys Club featuring Bandy의 어떻게 읽어야 되지? GG라고 읽어야 되나? 몽골어 발음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언급했던 세쉬라는 래퍼의 또 다른 랩 네임인 것 같아요. Dead Boys Club이 이게 사랑 노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세쉬의 그 랩이 와 진짜 너무 플로우도 유연하면서도 타이트 쫀쫀한 그런 느낌들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연출 같은 것도 이 뮤직비디오를 몰입하게 만드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끝내준다고 인식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몽골 힙합을 추운 겨울에 들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몽골 래퍼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상당수의 몽골 래퍼들의 그 목소리가 그 나라의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저음의 목소리가 굵은 래퍼들이 많아요. 굵고 약간 남성적인 목소리로 뭐 싱잉 랩을 하든 랩을 뱉는데 그게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추운 날씨? 예, 영화의 날씨, 좀 무겁다고 느껴지는 날씨 이런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307만이 넘어요. 여러분들 알려주셨잖아요. 몽골 힙합에서 100만이 넘어가는 조회수부터는 이제 성공한 비디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07만이면 뭐 거의 뭐 이거는 큰 히트를 기록한 뮤직비디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Dead Boys Club featuring Bandy의 GG? 아무튼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연출도 대박인데 비트도 너무 사기야. 아, 이 감미로운 멜로디 있잖아요. 나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 오. 와, 약간 스피디한 플로우를 진행을 하잖아요. 저 이거 듣고 딱 누구 생각났냐면 프레디 집스 생각났거든요. 여러분들 좀 외국 힙합, 미국 힙합 좋아하시는 래퍼들 중에 프레디 집스라고 제가 오랫동안 주목한 미국 래퍼가 있는데 이 래퍼도 좀 목소리가 굵고 약간 스피디한 벌스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카니 앨범에 피처링을 한 걸로 또 화제가 됐잖아요. 아, 약간 프레디 집스 바이브 같은 게 생각이 났어. 사랑에 대한 내 얘기를 하면서도 플로우가 타이트하니까 듣는 맛이 있더라고. 아, 와, 여러분들 세쉬를 좋아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프레디 집스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오우. 와, 싱잉 랩 할 때 소울풀한 목소리 뭐야. 와, 야, 반디의 벌스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런 게 연출 자체도 되게 감각적이면서도 사랑노래긴 한데 그 힙합의 무드 같은 것들도 잘 느껴져서 너무 좋은 거지. 이 곡이 좋게 만드는 데는 뮤직비디오 연출의 그 공헌도도 전 높다고 봅니다. 아, 사랑노래가 자칫하면 팝적인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힙합이라서 너무 좋아. 그 말은 본질을 안 잃어버렸다는 거지. 아, 싱잉 랩도 너무 좋아요. 되게 지루하지 않고 스피디한 플로우와 곡의 전개 방식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 이 세시의 그 목소리가 중저음이잖아요. 근데 약간의 그 은은한 바이브레이션도 들어가면서 막 노래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야. 되게 유니크해요. 오히려 저는 이 곡에서는 밴디의 벌스도 좋은데 세시의 벌스가 더 돋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와, 와, 영상 너무 끝내줬고 비트 너무 사기였고 두 사람의 그 랩벌스도 너무 미쳤어. 즐겨 듣는 노래 중에 그 프레디 집스의 빅 보이스 래빗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목소리가 중저음인데 굉장히 이어나면서도 타이트하게 플로우를 전개하는 방식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힙합의 좀 본질은 갖고 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곡은 뭐 너무 완벽했어요. 아니, 심지어 싱잉 랩이 너무 듣기가 좋은 거야. 너무 목소리 유니크하고. 아니, 몽골 래퍼들 대부분들이 싱잉 랩을 할 때 그 특유의 그 중저음의 굵은 목소리로 이제 내뱉는 게 매력적이긴 한데, 특히 이 세시는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간 것 같아. 그 목소리로 뭔가를 이렇게 막 하니까 더 인상이 깊은 것 같아. 오히려 저는 맨디의 목소리보다 더 요번에 돋보였다고 봐요. 그리고 막 방 안에서 뭔가 생각하고 고뇌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되게 영상의 바이브가 코지하면서도 되게 뭔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 자체를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도 이 영상에서의 좀 백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히트칠만 할 것 같아요. 조회수가 307만인데 약간의 대중성도 있으면서도 또 스웩도 어느 정도 챙겨가는 트랙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멋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